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진홍보다 붉은 나의 죄입니다.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.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. 이제 함께 찬양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어 힘쓰며 된 법능 없겠네.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게 하소서. 주 이기겠네.